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스티브 황보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시고 우리 크리스천 그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기뻐할 수 있는 정말 굿뉴스를 가져오신 분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음방송이 지금까지 그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 공립학교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경의 가치관과 반하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가 홈스쿨이라든지 크리스천 프라이빗 스쿨이라든지 혹은 두 프로그램을 합한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중간선거 때에 발의안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사인을 받고 있는 그 스쿨 초이스 이니시티브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또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신 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부분을 나눠서 올해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하신 분은 이름이 세미 팍 선생님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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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교가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 퍼블릭 스쿨에 있는데 차를 스쿨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를 스쿨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보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세미 팍 선생님께서 지금 그 헤드메스터로 계신 오렌지 카운티 클래시컬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고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퍼블릭 스쿨에서, 그게 이제 차를 스쿨이긴 하지만은 퍼블릭 스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를 스쿨이 우리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홈 스쿨, 네. 홈 디스트릭과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를 스쿨도 정말 다양한 차를 스쿨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차를 스쿨 자체가 스쿨 초이스를 이제 프로모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fairly 좀 conservative 그런 마인셋을 가지고 있는 학교 시스템인데 미국에서 차터 스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teachers union이 가장 많이 반대하는 그런 organization이 차터 스쿨이고요. 네. 그 이유는 차터 스쿨 자체가 parent involvement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아이에 대한 교육 의 권리나 이런 게 부모님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스쿨에서는 요즘 시대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의 권리를 빼앗아서 학교에서 그 권리를 찾기를 원하는 거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퍼블릭 스쿨이기 때문에 차터 스쿨로서 저희는 퍼블릭리 그 스테이트 레버뉴나 그런 거를 받지만 autonomy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퍼블릭 스쿨이지만은 네. 차터 스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스러운 네. 독립성이. 그러니까 시티도 보면은 제너럴 로 시티가 있고 차터 시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너럴 로 시티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있는 네. 그 이 주법에 따라서 시를 운영하지만은 차터 시티인 경우는 스스로가 차터를 만들어서 시티의 시티전들이 보호하고 그래서 차터를 만들어서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든요. 네. 그와 비슷하게 차터 스쿨도 이제 퍼블릭 스쿨이긴 하지만은 네. 자신의 차터를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독립적으로 이렇게 로컬 컨트롤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 그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많은 부모님들이 복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퍼블릭 스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그런 가르침들 그런 네. 것에 대해서 퍼블릭 캘리포니아 로인 경우에는 그 차터 스쿨이라도 네. 스테이트 로니까 따라가야 될 텐데 따라야죠. 그런 면에서 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네. 그걸 네.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라야 하지만 네. 그 정도를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Well, for example 지금 섹스 에듀케이션이 가장 핫한 토픽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퍼블릭 스쿨에 보내면 섹스 에듀케이션은 그 디스트릭에서 그 커리큘럼을 결정을 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퍼블릭 스쿨 학교들이 다 그 결정을 따라야지만 되거든요. 그렇지만 차터 스쿨로서는 부모님들이 더욱더 많이 인볼브먼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과 저희 보드와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여러 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sex education은 7학년은 캘리포니아 안에서 mandatory. 가르쳐야 되고, 그거는 저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정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되지만, 어떤 커리큘럼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고, 부모님이 opt-out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언제쯤, 저희가 그 notification을 제출을 할 건지, 이런 결정들이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involved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네. 스스로가 학교가 선택을 따로 할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물론 네. 이제, 스테이트에서 프레임워크를 만든 경우는 네. 그 프레임에 맞는 이제 그, 이 satisfy 하는 그런 네. 커리큘럼을 선택을 하겠지만은 네. 이 학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 염려하는 그런 내용의 가르침은 하지 네. 않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퍼블릭 스쿨들의 문제점들은 부모들에게 잘 notify를 하지 않는 거. 네.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교육을 받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학교는 확실하게 부모님에게 모든 네. transparent하게 네.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도 부모님들의 그 인풋을 받아서 같이 네. 이제 선택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은 지금 학교 어디에 있나요? 오렌지에 있어요. City of Orange. 네. 예. 그럼 처음에는 그 물론 차를시 스쿨일 경우에는 이제 그 슈퍼바이징 디스트릭이 있을 텐데 네. 처음에는 네. 그 오렌지 스쿨 유니파이드 디스트릭트 그렇죠? 근데 네. 최근에 와서 바뀌었죠? 어떻게 네. 바뀌었나요? 네. 2년 전에 저희가 OUSD, 오렌지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 2년 전에? 네, 네. 거기에 네. authorizing을 받았는데 사실 authorizing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저희가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4대 3으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렌지 안에 있었는데 그건 이제 로컬 디스트릭이었고 네, 예, 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학교가 2년째밖에 안 됐지만 저희가 사실 지금 420명의 학생들이 인로돼 있고 그리고 budget이나 뭐 academic performance나 이런 게 굉장히 너무 이렇게 successful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waiting list도 저희가 지금 1,400명이 넘어요. 물론 학비는 없죠. 학비는 없어요. 퍼블릭 스쿨이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1,400명의 인원이 어디에서 waiting list가 지금 오고 있나 봤더니 all over Orange County. 네. 그리고 또 LA County, San Diego County, 다른 주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어플라이해서 네. 액셉트가 되면은 네. 학교 근처로 이사를 오죠. 네, 그렇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년 전에 네. 그 로컬 스쿨 디스트릭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차를 스쿨이라도 이제 그 슈퍼바이저하는 그 디스트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오렌지 카운티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걸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2월 2일 날 저희가 어프로브를 받았고요. 보드 멤버 중에 한 명만 리큐즈를 한 상태였어요. 왜냐면 그 보드 멤버의 5명 중에서 한 명, 메리 버키, 보드 프레지던트. 그분의 허즈밴드가 저희 학교의 파운더리예요. 아, 예, 닥터 제프리 버키. 디스트릭 2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voting을 안 하고 또 그러니까 그분은 반대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이 이 학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학교에 자기가 그 투표를 할 수 없으니까 네. refuse를 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그때 empty seat, Tim Shaw, board member Tim Shaw는 empty seat이었기 때문에 세 명밖에 없었는데 두 명이 yes를 하고 한 명이 no를 해가지고 저희가 네. approval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렌지에 있는 로컬 스쿨 디스트릭에 있다가 네. 이제 최근에 와서 이번 올해 됐죠? 예, 올해에 네.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이제 그 바뀐 거 소속이 바뀐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 내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은 학교에 다닐 수가 있는데 네. 어플라이 할 때는 카운티 밖에 살아도 네. 다른 주에 살아도 어플라이를 할 수 있고 네. 어플라이가 액셉트가 되면은 학생이 되면은 카운티 안으로 이사를 와야 되나요? 이사를 와야 돼요. 이사를 와야 네. 카운티나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이버링 카운티, 그러니까 네. LA 카운티라든지 샌브라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살아도 네. 네. 학교는 다닐 수 있다. 네. 아, 그 실제로 지금 저희 학교에도 파사디나에서 커뮤트를 하는 분들이 오. 계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4시간인데 예. 또 리버사이드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 네. 그렇게 예. 오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퍼블릭 스쿨이니까 우리가 택스를 낸 돈 가지고 이제 그 퍼블릭 스쿨의 펀딩이 되는 거니까 네. 똑같이 펀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스쿨 오브 초이스니까 학생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홈스쿨이 아니고 네. 내가 다니고자 하는 스쿨 오브 초이스이기 때문에 타이틀 1 펀딩이라든지 스페셜 펀딩은 없고 그러나 네. 거의 비슷한 일반 공립학교와 비슷한 정도의 학생 한 명당 네. 그 이제 정부로부터 주 정부로부터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럼 클래스컬 그 아카데미가 네. 아까 커리큘럼이 좀 다르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퍼블릭스쿨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그 얘기도 있지만은 네. 학습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거든요. 네.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거의 뭐 하위권에 있는 이제 사실은 캘리포니아 퍼블릭스쿨이 돈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예, 그 학업 성적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정치적으로 이제 그 하이 어드밴스 클래스 같은 거 매트라든지 그것을 이제 인종차별주의라고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이 학교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는 저희 학교는 그 affiliation이 있는데요. Hillsdale College, 네. 미시간에 있는 그 정말 명문의 크리스천 대학교 Hillsdale College와 affiliat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반 퍼블릭 스쿨하고는 완전히 커리큘럼이 틀리네요. 저희는 Common Core를 가르치지 않아요. 네, 네 완전히 달라요. 클래시컬 네. 스탠더드를 가르쳐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 instructional program 이런 것들이 Hillsdale College를 통해서 거기에서 established 된 Barney Charter School Initiative, BCSI라는 organization이 있는데 그 organization을 통해서 저희 모든 curriculum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요. 네. 예. 네. 그래서 저희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캘리포니아에서 mandate이 있지만 저희는 BCSI affiliation 때문에 그 instructional program을 따라야 할 mandate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curriculum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은 다 BCSI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신 대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일반 퍼블릭 스쿨에서 쓰는 네. 커리큘럼이 아니고 네. 이렇게 저 상당히 좀 크리스천 베이스된 그런 네.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네.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네. 일반 이 캘리포니아 일반 퍼블릭 스쿨에 비해서 네. 상당히 그런 커리큘럼을 스스로 학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차르스쿨이죠. 네. 근데 이 학교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학교고 네. 근데 이제 오렌지 카운티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이렇게 거의 뭐 한 명이 리퀴즈 하겠지만은 그분은 찬성하시는 분이니까 4대 1 정도로 이렇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네. 유권자들이 좋은 보드 멤버들을 일렉트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학교는 그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해요. 네. 왜냐면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정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네, 이게 정말 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엘리멘터리 스쿨은 더 이상 뭐 지오그래피, 히스토리, 사이언스, 뮤직, 아트 이런 과목들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과목에서는 저희 커리큘럼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TK부터 킨더부터 이제 저희 아이들은 거의 9가지, 10가지를 배우는데요. Literacy, Literature, Math. Math는 Singapore Math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Science, History, Geography, Music, Art, Physical Education. 그리고 4학년부터 Latin을 가르쳐요. Yeah. 네, 그 이유는 English words가 거의 50% 이상이 Latin root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단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아이들이 이제 brain function, Latin을 배우면서 brain function이 훨씬 더 develop 된다는 리서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Latin으로 좀 가르치고 그리고 저희 학교는 Western Civilization이 focus예요. 근데 classical education 자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classical education 자체가 most time-tested education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언제 시작했냐면 500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Socrates, Plato, Aristotle 이런 철학자들이 시작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에요. 근데 what is the purpose of life? What does it mean to be good?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다가 너무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좀 굉장히 thinking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교육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어답트를 했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 그 영국이 이제 이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영국에서 저희 청교도 신앙인들
시스템이 미국으로 창시자들이 이제 가지고 온 교육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에이브라함 링컨, 로널드 레이건, C.S. 루이스, 조지 워싱턴 이런 분들이 다 받은 교육이 클래식 에듀케이션이에요. 지금 캘리포니아 파르티션과 네. 퍼블릭 스쿨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육이네요. 네, 네, 맞아요. 그분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역시 이 학교는 퍼블릭 네. 스쿨이면서도 굉장히 질이 높은 네. 학습의 질이 높은 네. 아주 그런 정말 제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네. 상당히 욕심이 날 만한 굉장히 네. 그 어플라이한 학생들이 많겠네요. 예,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네. 웨이팅 리스트 저희가 사실 애버타이즈를 거의 안 했어요. 예, 네. 네, 안 한 상태에서 지금 1,300명이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세요. 어떻게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교육 시스템을 학교에서 못 받으면 다른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네. 많이 요청이 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플라이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네. 얘기를 하고 네. 그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섹스 에듀케이션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게 하나 이제 그 이 주의회가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학교에 이제 퍼블릭 스쿨에 가르치라고 내려보냈는데 네.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고 네. 어떤 식으로 그것을 satisfy 하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염려하지 않을 정도의 성교육이 되는 것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일단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7학년부터 mandate이 돼 있거든요. sex education을 가르치라는 게. 근데 그게 sex education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healthy youth act. 네. 네, healthy youth act under에서 health education을 가르치는 건데 sex education이 이제 들어와 버렸죠. 네, 근데 이게 정말 hot topic이 된 이유가 정말 controversial, 이상한, inappropriate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진 curriculum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많은 district들이 이 curriculum을 가르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좀 정말 hot topic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 최근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사실 제가 여기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도 받은 교육이거든요. 근데 health education은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Health education은 그렇죠.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그렇지만 이런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지난 5년 동안 이제 이런 그 curriculum들이 많이. 저도 미국에서 하이스쿨 다니면서 네. 그 health education에서 그, 저, 성교육 비슷한 걸 받았거든요. 네. 그때는 뭐, 지금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homosexuality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전혀 없었고, 네. 성병에 대해서, 이제, 이 biology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만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방송을 여러 번 했지만 상당히 이제, Christian 부모님들이 원치 않는, 네. 성경이 또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이제 법으로 프레임워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일반 퍼블릭 스쿨에서는 그 프레임워크에도 포함이 되지만은, Planned Parenthood라든지, 네. 우리가 원치 않는 다른 그 단체에서 인스트럭터를 데리고, 인바이트 해서 네. 아이들에게 가르쳐 된다고 이제 recommend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네. 이 학교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 왜 부모님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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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학년부터 mandate를 하는데요. 7학년부터 저희는 curriculum을 벌써 이렇게 부모님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정했어요. 근데 The Heart라는 curriculum이 있는데 그것은 몇 년 전에 이제 크리스천 부모님들과 또 의사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세이프한 그런 섹스 에듀케이션 커리큘럼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 더 하트거든요. 근데 사실 그 커리큘럼을 파이널 사인업 한 사람이 저희 foundation founder 저희 Dr. Jeffrey Barkey, Mary Barkey's husband 그분이 이제 사인업 하신 분인데 예, 그래서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안심을 하셨고 또 저희도 저도 봤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좀 컨트로버셜한 내용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쓸 예정이에요. 지금 퍼블릭 스쿨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네.
이 디스트릭이, 로컬 디스트릭이 섹스 에듀케이션 커리큘럼의 내용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잘 안 가르쳐주거든요. 네. 그 보여달라고 해도 사실 보여줘야 되는데. 당연하죠. 자꾸 숨겨라고 그러고. 네.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그 분명히 그 부모님들에게 노리파이를 해서 네. 원하면 업다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노리피케이션도 잘 안 나가고 네, 그것도 맞아요. 애들이 저 잊어버려서 부모님께 안 가져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는 커리큘럼 자체가 네. 언제 이제 안전한 커리큘럼이기도 하지만은 네.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트랜스퍼런하게 네. 다 노리파이하고 그리고 네. 그 커리큘럼 자체 내용도 무슨 교육을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는 부모님들에게 다 보여드려요. 다 보여드려요. 저희는 네, 요청하시면은 네. 와서 같이 네. 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저희는 업로드 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14 days 전에 notification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예, 학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언제 가르칠 거고 얼마나 가르칠 거고 또 이거를 안 받는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 거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 처음부터 다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편지나 이런 것도 miscommunication이 없도록 뭐 저희 학교 웹사이트도 올리고 부모님들한테 hardcopy도 드리고 뭐 미팅 커피 with the headmaster 이런데 내가 또 이야기를 많이 자주를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모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예. 예. 지금 이 학교가 K through 12인가요? 지금은 TK through 6th grade이고요. 예. 내년에 예. 7학년, 8학년을 애타고 그 다음에 9학년, 10학년 예. 이렇게 12학년까지 올라갈 예. 지금은 거예요. 지금은 6학년까지? 지금은 6학년까지. 6학년까지.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6학년이 7학년 되고 예. 예. 그리고 트랜스포도 되는 트랜스퍼보다는 저희는 러터리이기 때문에 예. 자리가 있으면 웨이리스트로 순위로 이렇게 계속 뽑아요. 예,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네. 또 학생이 또 들어왔다 입학했다가 또 떠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예, 그런 네.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메꾸는지 그런 네. 얘기도 이제 다음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이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컨택을 할 수 있는지 웹사이트 그 주소라든지 네. 그 연락처를 조금 알려주시죠. 네. 저희 학교 웹사이트는 www.orangecountyclassicalacademy.org 여기에 올라가시면은 저희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이런 게 다 나와 있고요.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학교 는 크리스천 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차터 스쿨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학교는 될 수가 없지만 저희 클래시컬 에듀케이션 자체가 크리스천 밸류, 크리스천 프린시플을 가지고 만들어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저희 웹사이트 들어가셔도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크리스천 학교는 아니지만 크리스천 밸류를 가지고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예,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혼동하세요. 근데 바이블 스터디나 이런 거는 가르칠 수 없지만 freedom of speech. 아이들이 뭐 기도를 하고 싶어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저희는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를 허락을 해요. 야,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그 퍼블릭 스쿨에서 이 퍼블릭 스쿨이기 때문에 네. 주의 법을 그대로 네. 이 스테이트 로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이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네. 많은 크리스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퍼블릭 스쿨에서 이제 콰이어를 하는데 네. 콰이어를 하는데 클래시컬 뮤직은 보통 다 크리스천 뮤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퍼블릭 스쿨에서도 크리스천 성가를 네. 이제 많이 합창하는 애들이 콰이어들이 많이 부르거든요. 네. 그와 같이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그 이 크리스천 그 이 컨텐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된다. 그런데 네. 예,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스쿨 유니언들의 티처 네. 유니언들의 인플루언스를 적게 받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폴리틱을 보면은 그 유니언들이 특히 이제 CSA, CEA인가요? California TA, CTA, 네.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네. 굉장히 powerfully, politically powerful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을 사실 뒤에서 컨트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런 인플루언스에서부터 조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저기 자유스럽게 이런 네. 식으로의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죠. 맞아요. 예. 네. 예. 터치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 저희 선생님들이나 스태프들이 Teachers Union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릴레이션십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한 학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은 네. 이제는 그 County Board of Education으로부터 이제 그 허락을 받고 네. 카운티 전체로 이제 expand 할 프로그램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네. 얘기하도록 하고 네. 아, 여러분 그 이해를 하셨겠죠? 그 물론 이제 이해를 못 하셨으면은 그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홈스쿨을 하려고 그러면 참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계시고 크리스천 프라이빗 스쿨에 애를 보내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지만은 이 학교는 그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퍼블릭 스쿨이기 때문에 퍼블릭 스쿨이지만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대화를 한 내용 같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이 되는 그런 이제 참 정말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어떻게 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를 지금 이제 한 학교가 있지만은 여러 학교로 지금 이제 확장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 선생님들이라든지 스태프 멤버라든지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이제 그 교회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학교를 호스트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고 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